자,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는 해제됐고 이 전 장관은 결국 어제 호주행 비행기를 탔는데요. 어제 인천공항에서 이 전 장관 출국 장면을 단독 포착한 MBC 취재진이 함께 타고 따라갔습니다. 지금 이 전 장관의 부임지인 호주 대사관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윤상문 기자, 자,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업무를 바로 시작한 겁니까? 네,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호주 수도 캔버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. 여러 나라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외교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. 오늘 오후 이종섭 전 장관이 도착했는지 물어봤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New ambassador came. Yeah, but it's a public holiday today in Canberra, so he's not here. 오늘이 이 지역 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. 전임자인 김환중 대사는 오늘 아침 비행기로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 대사관에 대사 두 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상 이 전 장관이 공식 대사로 부임한 겁니다. 자, 윤 기자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 걸로 아는데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려고 거기까지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? 어제 인천공항 이후에 또 이 전 장관에게 들은 답이 있습니까? 네, MBC 법조팀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한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그 이후에도 꾸준히 후속 취재와 보도를 이어왔는데요. 그 핵심인 이 전 장관을 두 달 만에 겨우 공항에서 만났는데 그 과정과 또 어제 동행길 대화까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지난 1월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된 뒤 MBC는 수차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1분 남짓 한 차례 통화 뒤 이 전 장관은 답이 없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두 차례 집도 찾아갔습니다. 장관님께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꼭 한번 통화 청하고 싶다고 말씀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? 제가 MBC 기자라고 하시면 아시긴 할 텐데. 직후 이 전 장관은 한 차례 전화를 걸어와 30여 분간 비교적 자세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추가 취재된 뒤 다시 연락하자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. MBC가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한 뒤 거센 논란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. MBC는 출국 일정을 파악하고 직접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당일 동행 취재를 결정했습니다. 두 달의 취재 끝에 인천공항 탑승구에서 만난 이 전 장관 답변은 모호했습니다. 공개된 장소인데다 이 전 장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취재팀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. 아니, 저희 대통령실 통화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던 거예요? 아니, 내가 대통령실 그거는 진술이에요. 뭐 저런 게 없다. 기내에서는 이 전 장관과 잠시 대화할 수 있을지 요청했다 거절당했고 이후 만날 수 없었습니다. 저희는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이종섭 전 장관은 현재 브리즈번 공항에서 캔버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저희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비행기를 갈아탈 때 겨우 다시 질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. 누구랑 했는지 그것도 말씀하세요. 이 전 장관은 매번 취재진에게 되물었습니다.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거예요?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때도 또 논란이 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었습니다. 이 전 장관은 내일부터 대사관에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호주 대사관에서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.